크리스탈라인 컴플렉트 리미티 브레이커스에 오신 모험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캐스터 레나 김주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GM 만물상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언제나 PVP 매칭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공식 대회까지 열려서 너무나도 행복한 GM 만물상입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인지 그 떨리는, 그 설레는 마음이 지금 우리 만물상님의 고동소리가, 예, 심장소리가, 예, 저한테만 들리는 것 같은 굉장히 지금 떨리고 있지만, 네, 지금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하이한 상태예요. 너무 맞습니다. 행복해요. 네. 네. 초하이텐션에 우리 만물상님과 네. 함께하게 됐는데, 한국 최초로 펼쳐지게 되는 크리스탈라인 컴플렉트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관심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데, 사실 우리 만물상님은 지난번 빛의 용자를 통해서 우리 모험가 여러분들 과 함께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아, 친선전을 했다가 아주 네. 처참하게 패배한 기억밖에 없는데, 아니 그래도 저희가 이기기는 했어요. 네. 네. 아 근데 저 확실히 빛의 용자 때 한번 모험가님들이랑 붙어보니까 네. 그때 정말 아 이분들이 정말 우리 크리스탈라인 컴플렉트 진심이시구나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식 대회에 왔는데 이제 빛의 용자 때 나왔던 분도 이번에 선수로 나오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한번 그분들의 활약이 또 어떨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우리 만물상님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런가요? 네, 공식 해설로 첫 데뷔를 하시는 건데 너무 떨려. 사실 아 크리스탈라인 컴플렉트가 정말 너무 좋거든요. 저는 너무 네. 할 때마다 너무 설레고 너무 좋은데 아 이렇게 해설을 제가 해도 괜찮은가 싶지만 오늘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일단 크리스탈라인 컴플렉트 대회가 펼쳐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관심이 완전 훅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에 즐기시는 유저분들이 진짜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확실히 네. 저희가 예선전 때는 이제 7시부터 뭐 밤까지 쭉 예선전을 하니까 그때 매칭이 활성화되기도 했는데 네. 예선전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평소보다 매칭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뉴비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대회를 보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모험가님들께서 또 즐겨주시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최초로 펼쳐지는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리미티드 브레이커스 개요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여름 네,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굉장히 뜨거운 예선전이 펼쳐졌었습니다. 그 중에 단 16개 팀만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고요. 16강은 이미 치러진 상태, 그 중에 총 8개 팀이 8강, 그리고 이제 준결승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남은 여정을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한 팀들은 일단 네, 준결승 결승 9월 16일 토요일 날 경기가 치러지는 그 오프라인 무대에 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그 여정에 함께하게 될지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진짜 많이들 기대를 해주셨는데 어떤 팀이 8강에 진출했나요? 일단 지금 화면에서 확인하고 계신 것처럼 먼저 먼잡기 팀과 점해추 팀, 그리고 코치 차이 바르고 고운말 팀입니다. 네. 네, 트릭스터 팀, 그리고 순산심장, 마지막으로 잘하셨어요와 구만이 팀이 8강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사실 16강에 올라온 모든 팀들이 진짜 잘하는 팀인데, 근데 모든 경기 결과가 2대0 승부로 끝났다는 겁니다. 아 이게 제가 아까 16강을 봤을 때 사실 저 패배한 팀원들도 절대로 못하시니 정말로 잘하셨는데 네.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정말 그 아무래도 크리스탈라인 컴플리트 같으면 크리스탈을 미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전략적으로 그 부분을 공략을 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스코어를 달성하신 팀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2대0으로 압도적인 스코어로 올라온 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대0 승부 8강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끝까지 풀 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4강에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 무대에서 함께 살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선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준결승에 가고자 하는 이유, 당연히 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 상금 1,100만 원. 야, 첫 번째 대회인데 상금이 장난 아니에요. 아 너무 아주 푸짐한 상금이죠. 아 무려 그리고 선수분들께서 상금을 받아가실 때 네. 이제 재세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엑소즈 소프트에서 야.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맞나요?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와 재세공과금까지 해주는 엑소즈 클래스. 자 근데 사실 상금도 상금이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최초로 펼쳐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우승 타이틀 거머쥐고 싶고 그거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게 바로 대회기념 배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이 대회기념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헌을 많이 하시는 모험가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네. 네, 이제 그 평소에 늑대우리에서 보실 수 있는 크리스탈라인 컴플리트 관련 문양을 이렇게 배지화를 했고요. 저희 내부에서 디자인을 전담하고 계신 이제 저희 직원분께서 정말 손수 한 땀 한 땀 디자인을 한 배지입니다. 네. 정말로 실물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선수분들이 진짜 열심히 오늘 대회에 또 목숨 걸고 열기를 다 쏟아서 본인의 능력을 다 쏟아서 이제 준결승에 가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8강전 첫 번째 세트에 임할 양 두 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선수분들 만나보시죠.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세트의 이말 첫 팀입니다. 먼잡기 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스 선수, 심플스타 선수, 아티밀 선수, 히미코 선수, 모르가즈 선수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 먼잡기 팀 굉장히 강력한 팀인데요. 이 중에 아티밀 선수가 전 눈에 들어오네요. 네. 지난번에 제가 빛의 왕자 크컴 편에서 이제 2부에서 저와 같이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 이분이 암흑기사로 사각지대에서 HP를 회복하는 모습이 굉장히 경이롭다는 평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경기 때 얼마나 경이로운 모습을 또 보여줄지 이 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일단 선수들이 아티밀 선수를 에이스로 꼽긴 했는데 또 숨은 주역으로 히미코 선수를 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히미코 선수의 활약까지 함께 무언가님들께서 짚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맞서는 팀, 아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에 맞서는 팀은 바로 점해추 팀입니다. 차정학 선수, 영양 선수, 아리타 선수, 차건우 선수, 대통령 선수와 모몽지 선수가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게 사실 이 팀명을 봤을 때 저희 빛의 영자끼리 팀명 뜻을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네. 처음에는 저희 게임 안에 남아지오족이라는 매기가 진생이 종족이 있어서 저 매기를 추천하라는 뜻인가?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저녁 메뉴를 추천하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 팀이 굉장히 특이한 게 처음에는 가든 팀이 아니었어요. 3명 나뉜 팀이었는데 이제 좋은 기회로 합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이렇게 8강까지 진출했다는 점 이게 앞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4강에 안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녁 메뉴가 삼겹살이 되느냐 아니면 소고기가 되느냐로 나뉘게 되겠네요. 아 굉장히 둘 다 맛있지 않나요? 아 맛있죠. 당연히 맛있는데 어떤 메뉴가 됐던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소고기를 위해서 오늘 점해추는 좀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8강의 첫 번째 세트의 먼잡기 팀과 점해추 팀 이 두 팀 다 굉장히 예선전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올라와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아마 지금 생방송을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들 네, 기대해주고 있는 선수분들의 이야기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오늘의 8강의 첫 세트 1라운드는 팔라이스트라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점해추 팀이거든요. 암흑기사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림자 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암흑기사 채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음유시인까지 아 이게 암흑기사를 보통 채용하시는 이유는 이 암흑기사는 다른 탱커에 비해서 특별한 기술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그 치륵 도래라고 해서 본인의 이제 HP를 깎아서 네. 이제 마구잡이 공격을 할 수 네. 있는 기술인데 아마도 이 아리타 선수도 그렇고 아티맨 선수도 그렇고 자기 팀 안에서 정말 딜량에 좀 욕심이 많은 팀원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점해추 같은 경우에는 암흑기사, 백마도사 그리고 몽크, 닌자, 소환사로 지금 조합을 꾸려졌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먼잡기 팀도 일단 조합을 갖춘 상태인데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센터 쪽 크리스탈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20초 후에 이제 크리스탈이 오픈이 될 텐데 이때 공격을 꽝 한번 붙어볼 것인가 아니면 살짝 야 오히려 후방을 노리나요? 오 이거는 지금 들어가 있나요? 네 자 지금 붙었습니다. 자 벌써부터 감염지대 써주고요. 감염지대를 썼는데 지금 둘 다 방어로서 데미지가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킬 났습니다. 음유시인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공격을 하면 데미지가 최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끊어주면 좋은 직업이기는 해요. 네. 일단 네 아리타 선수 힘이 굉장히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 CC 넣으면서 자 데미지 붓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서 킬이 이어서 나게 될 것인지 뒤쪽으로 호방으로 빠지고 있는데
자 이거를 야 끝까지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거 포션을 상대팀이 가지고 간 모습이에요. 아 참고로 팔라이스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맵에 비해서 이 엘릭서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동기 그러니까 좀 돌진기 같은 많은 직업이 훨씬 체력 회복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말하는 사이에 지금 백홍령 선수가 지금 다운됐는데요. 자 여기 자 크리스탈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 움직여 주다가 지금 잠시 멈춘 상태. 아 아키멜 선수가 지금 약간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아리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체력을 회복시켜줄 백마가 있는데 지금 네, 지금은 다운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먼잡기에서 크리스탈을 밀어주고 있는 상태. 그 사이에 재정비 들어간 모습이고요. 지금 저매추 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먼잡기 팀이군요. 먼잡기 네. 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자 리미트 그리고 용기자 리미트가 들어와 있는데 민자가 일단 인술로 네. 상대편 두 명 정도를 기절시켜주고 나서 용기자 리미트 박으면 좋은데 이거는 민자가 먼저 쓰러졌죠 제가. 말을 해서 이게 유출되는 건 아닌가? 자, 먼잡기 팀에서 일단 야 세 명까지 킬을 만들어낸 상태. 자 여기서 과연 더 많은 추가 킬을 만들 수 있을지. 자 지금 크리스탈을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먼잡기. 이제 지금 아리타 선수 리미트 브레이크를 써서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고 있었죠? 네, 자 이거 퍼센테이지 올라갑니다. 자, 53%까지 그러다가 잠시 발 뗐고요. 자, 지금 어쨌든 킬이 난상 다운이 된 상태의 저매추는 자, 이제 재정비를 하고 리스폰 꼬이지 않게 진입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저지해야죠. 저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 히미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가 들어와 있어서 그 상대편 체력을 반만 깎아주면 바로 킬을 낼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건 민자에 좀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퍼센테이지 더 주지 않기 위해서 자 이 부분 근데 여기서 한 명 다운. 아 지금 아키멜 선수가 쓰러지면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원령 쏟아주면서 일단 스턴이 걸렸는데 아리타 선수 뒤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아리타 선수 역시 자 여기 마무리를 해냅니다. 자 히미코까지 쓰러져요. 방금은 대통령 선수가 연속으로 이제 히미코 선수에게 기절을 넣어서 그 사이에 안정적인 딜을 넣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했죠. 아주 맞습니다.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닌자의 기용도 굉장히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4초라는 거의 확정적인 스턴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예선을 보시면 네. 그 닌자를 채용한 팀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인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본인 팀의 승리를 위해서 민자를 기용한 팀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방어 가드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환사, 자, 리미트 브레이크 써주는 모습이었고요. 다음부터 소환. 자, 여기서 아리타가 킬 하나 추가하. 아팀의 선수가 아까 굉장히 판단이 좋았던 게 본인 이제 리미트 브레이크를 쓰고 진입을 했는데 상대편 입장에서는 이제 암흑기사가 HP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적은 상대를 먼저 타겟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어그로를 쓰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판단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현재 87% 대 50%. 자 아직은 점유추가 조금 더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저 크리스탈 아래에 네, 자동폭탄 비숍이 깔렸죠. 제가 좋아하는 기술인데. 네. 네, 기공사 기술인데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깔아두면 이제 팀에게 방어막을 씌워주고 그리고 적에게는 데미지를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크리스탈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네, 자동폭탄 비숍을 깔아두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싸움할 때는 무조건 또 깔아주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죠. 자, 스턴과 동시에 바로 다운이 되는 모습.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그림자팀이 승리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네. 양쪽 정말 팽팽한 접전이었어요. 크리스탈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정말로 많았는데 아 일단 저는 그 양쪽 그 암흑기사분들이 아마도
탱커 정말 원탱이기 때문에 약간 적을 상대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담이 좀 강한 부담이 좀 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제 리미트를 정말 과감하게 써서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먼자키 팀이 일단 점에추 팀을 상대로 첫 번째 라운드를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경기를 좀 어떻게 보셨을지 8강은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좀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였을지 좀 궁금한데요. 아 약간은 지금 양 팀 다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양 팀 지금 민자를 채용한 상태고 네. 그리고 모르가즈 선수와 지금 상대편에 있는 차코누 선수가 각각 용기사와 소환사를 픽했거든요. 근데 용기사랑 소환사 같은 경우에는 그 광범위 공격이 주인 직업이에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닌자가 기절을 넣어주고 이제 그 사이에 광범위 기술을 넣어서 정말로 다수의 킬을 내는 그런 전략이 보통인데 아마도 이번 경기에는 선수 양쪽이 다 좀 긴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장면은 아직 안 나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번에 꽤 접전 생각보다 접전이었어요. 네. 킬이 아무래도 예. 뭐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높은 킬수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네,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8강 같은 경우에는 16강까지는 저희가 현장에서만 진행을 했는데 8강부터는 이제 방송 경기가 되다 보니까 또 카메라가 비춰지고 있거든요. 선수들 그렇죠. 이제 플레이하는 동안에 예, 선수 소개할 때라던가 중간중간에 승리 화면이라던가 이럴 때 우리 모험가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일단 첫 번째 라운드 꽝 붙어봤는데 그래도 아직은 두 번째 세 번째 라운드까지는 봐야 판단이 될 수 있겠다.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 어느 팀이 강팀인지 아직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조합 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는 크리스탈라인 컴플렉트라서 어떤 조합으로 경기를 펼칠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투탱 조합이 나올 수도 있고 투힐 조합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암흑기사의 온리 암흑기사의 탱 예, 그런 기용을 보니까 더 많은 조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 두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화산심장으로 저희가 떠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화산심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화산심장에서는 과연 이 두 팀이 어떤 경기를 펼쳐주게 될 것인지 자, 준비되면 저희 경기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정은 웃고 있긴 한데 사실 웃는 게 아닐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떨리는 상태인데 선수분들은 또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저 심정 충분히 이해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고 다음 경기를 노리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 현장에 남아있는 8강에 임하는 모든 팀들이 오늘의 이 첫 번째 세트를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맞상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경기를 풀지 어떤 조합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게 될지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모험가님들께서 관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채팅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뭐 뜨거운 반응들 예, 진행이 특히 좋다 뭐 이런 칭찬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화산심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벽들 예, 약간 골목길처럼 그렇죠. 골목이 네. 많은 맵이죠. 예, 팔라이스트라처럼 이렇게 뚫린 맵이 아니라 이렇게 좀 벽이 많은 맵이라서 좀 근캐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거리 지금 말하는 사이에 복구가 됐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양 두 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별빛 팀이 점에추고요. 그림자 팀이 먼자키 팀입니다. 조합 한번 살펴볼까요? 조합은 아까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일단은 양 팀에서 암흑기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닌자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양 팀의 소환사와 용기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닌자가 얼마나 상대편을 잘 기절시키느냐 그리고 기절시킨 사이에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광범위 딜을 잘 넣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축지를 잘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자 일단 바로 맞붙습니다. 아 방금 암흑기사가 바로 끌어들여서 네. 네,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첫 킬이 어느 쪽으로 로 나오게 될 것인지 야 점에추 일단 다운됐습니다. 닌자
아, 닌자가 다운되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절을 넣을 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쵸. 안정적인 킬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방금 전에도 히미코 선수가 바로 월영 붙여주면서 자, 스턴 넣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백마도사는 다운됐고 이제 리스폰 대기 일보 직전. 자, 그 사이에 자, 크리스탈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방어 올려주는 모습. 자, 팀원이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버텨야 되는데 자, 방어. 자, 여기서 다시 감염지대. 감염지대를 쓰면 이제 적힘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적힘을 끌어모으는 네, 효과가 딱이죠. 있는데 네. 네, 아쉽게도 이제 근처에 안정 이제 딜을 넣어줄 팀원이 없어서 그래서 데미지를 약간 못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팀원들이 리스폰을 대고 있는 점에추 팀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정비하고 다시 붙어보는 상황인데요. 자, 크리스탈 라인 지키기 위해서 일단 방어 쓰면서 살짝 밀어봤고 그 사이에 자, 뒤쪽에서 자,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아, 지금 뒤에 기공사가 계속해서 크리스탈을 밀면서 딜을 넣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암흑기사 다운된 모습. 자, 근데 손실이 점에추 쪽이 조금 더 커요. 자, 지금 3명의 팀원을 잃은 상태라서 자, 이대로라면 이제 전략적으로 앞쪽에서 싸우고 크리스탈 라인을 밀면 되거든요. 먼저기 아... 팀은 자, 여기서 자, 밀어봅니다. 자, 돌파됐고요. 하지만 지금 아직 이제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리스폰 지역에서 가까운 구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습니다. 네, 게임을 뒤집을 수 있어요. 네.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70% 정도 주고 여기서부터 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점에추. 자, 다시 한번 붙어요. 자, 사무라이 네, 리미티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방금 들어갔죠. 네. 자, 그리고 자, CC의 향연입니다. 자, 화려한 이펙트 속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이제 기믹 올라오죠. 자, 분화. 네, 이제 분화의 분화를 활용을 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키를 내는지가 아, 중요할 것 같아요. 모르겠는 선수. 아, 이걸 또 피하네요. 에이, 어, 자, 아주 다행입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게 진짜 순식간에 경기가 예,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기 팀 와 굉장히 빠르게 두 번째 라운드까지 가지고 가면서 이거 4강의 진출을 알리는 순간이에요. 아, 이게 첫 4강 진출 팀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야, 이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압도적인 힘으로 먼저기 팀이 확실하게 밀어준 모습인데 야, 지금 카메라를 향해서 이제 양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나 점에추 팀도 굉장히 열심히 네,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굉장히 열심히 네. 네.